창단첫타 돌풍을 일으켰던 충북 청주 FC가 올해도 K리그2에서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연초부터 5주 동안 태국 방콕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뒤 설 연휴를 보내자마자 국내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온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볍게 달리기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며 올해 첫 국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즌 개막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국내 전지훈련 없이 청주에서 시즌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전술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전술훈련을 가장 큰 중점으로 두고 이제 체력운동도 하면서 29명의 선수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11명이 새로운 얼굴입니다. 지난해 시즌이 끝나고 18명만 재계약했고 11명을 영입했습니다. 연초부터 5주 동안 이어진 태국 방콕에서의 전지훈련에선 체력을 끌어올리고 기존 선수와의 호흡을 맞추며 새로운 팀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저희 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팀의 플레이 스타일 그런 거를 적응하는 데 주안점을 줬던 것 같고요. 지난해 주력 선수였던 조르지와 피터가 팀을 떠난 자리에 토트넘 유스 출신 오두와 브라질 센터백 베니시오 등이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부상으로 이탈했던 파울리뉴도 건강한 모습으로 팀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들의 공백 기간이 많아 경기 출전은 4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Não, fiquei feliz, com a evolução do time, fiquei feliz com o ano que fizeram. Espero que este ano a gente possa trabalhar para poder alcançar objetivos maiores. 창단 첫해 플레이오프까지 노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던 성적은 올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윤겸 감독은 지지 않는 경기, 홈에서의 승률을 더 높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이 바라는 축구를 해야 되겠죠. 팬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창단 2년 차에 불과하지만 K리그2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충북 청주FC. 그들이 준비한 동계훈련의 결과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